안녕하십니까. 헬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네. 어, 대한민국이 언제 쪽봐? 왜 이런 거 같아요, 오늘? 머리 잘랐는데요? 난 그냥 이거 컬러를 좋아해요. 원래 빨간색. 너는 얼굴 전체적으로 보톡스를 맞네? 아, 또 커졌어요? 아, 커진 거 기분 잘 아니야? 뭔가 되게 빵빵해졌어. 아, 커졌어요? 아니, 머리 스타일. 머리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아, 나 뿌염해가지고요. 아, 나 좋아하잖아요.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부럽지? 제가 이제 회식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너무나 다들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둘이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어. 그렇게 녹화를 오래 했는데 MC 둘이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 예. 난 정말 이 형 이 프로그램을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대도 이 형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낀 게 거짓말.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불렀잖아 형. 장훈이 형 여기 뭐 역대 우리 게스트 분들 서장훈 씨, 맞아. 뭐 경민이, 홍경민 형, 네. 장훈이 형 다 불렀잖아. 그리고 계산은 장훈이 형. 아, 이게 좀 늦게 만나가지고. 세정이 우리가 부르면 너무 좋지. 감사한데. 밤늦어가지고 또 형이 배려하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세정이 연락처 안 몰라. 연락처를 왜 알려주는 거니? 저 이메일 알려주시죠. 아, 그래? 네. 전화기가 없잖아. 주량이 어떻게 돼? 주량이 진짜 궁금하다. 이건 근데 회사에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아, 괜찮아. 요즘 비밀이 어딨어. 야, 우리 가족인데 뭐. 관리하고 그러는 건. 시청자분들한테도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얘기 안 해. 딱 비밀로 알아들으셔. 시청자분들 절대 얘기 안 해.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 기자분들한테도 그냥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비밀로 했어. 진짜. 주량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건 금방 좋아지는데 이제 그 상태로 두 병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너무 좋죠? 비밀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비밀입니다. 네. 기자분들한테 두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병 가는 거야. 다섯 병을 마시는 거야. 에이, 아니, 보통 다섯 병 먹는 애들 두 병이라 해. 그래. 원래 그렇게 얘기해. 세 병 정도로 합시다, 형.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맨날 뾰로롱뾰로롱하지, 맨날 뾰로롱하지. 진짜 제가 어른인데. 야, 언제 한번 진짜 한번 짜보자. 그래, 그래 한번 가자. 어, 아, 우리도 사정이 또 술 먹고 가야죠. 이 형이 분위기는 다 주도하고 계산은 네가 하게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당연히 이 형이 할 줄 알았는데 장훈이 형이 계산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중간에 없어졌어. 형이 액션을 보였어. 아니 내가 내려고 내가 그랬는데 하겠다. 아니, 장훈이가 거기는 장훈이가 잘 가는 데니까 장훈이 잘 가겠다고. 다음에 같이 먹으면 아마 네가 계산을 해야 돼. 꼭 먹자. 파이팅! 근데 되게 재밌어 형이랑 먹으면. 그럼. 네, 불러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세정이가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을 거야. 어, 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 나왔어. 야, 나왔다. 우리 우정이 형. 아, 우리 신상훈이 형. 우리의 오른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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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인 상품 우리 이영표 선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 어. 여기 이제 보조 MC로 오늘. 자, 그럼 자매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사실 영표가 그리고 사실 우리 영표는 혼자 어디 나가면은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우리 영표라고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저는 이제 영표의 매니저 아니면 거의 집사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아, 그럼 버튼은 당연히 제가. 그렇지. 아, 몇 층인지도 여쭤봐야 돼요. 아니 근데 아, 이영표 선수는 네. 예의 바르기로 완전 소름이 자자하던데.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이제 같이 타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는 그렇죠.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르잖아요. 네. 이 형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눌러. 성격이 상당히 보인다. 성격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매너가 좋은 게 아니고 제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지가 그냥 동생이 시킨 적도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불편해요 저거. 저런 소리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뭐 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 뭔가. 네. 머리카락 묻었다. 이런 거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게 불편한 거야. 아, 집사라니까 이런 거 해드려야 돼요. 멀쩡하고 깔끔한데. 그런 거 하지 마. 물, 휴지 이런 거 안내 이런 거 다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신한 혹시 축구 선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좀 이렇게 친분을 가진 애분하는 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 왜? 여기에 물어보세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아니, 뭐 얘기 안 돼요? 아니, 본인한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조심해. 아니, 오조씨 그거 얘기하세요. 뭐야, 볼 때까지 너무 기다렸는데. 자유로워. 눈이 마주치면 얘기해요. 형이랑 눈이 마주치면.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게요. 예? 아니요. 박지성 선수는. 연락하는 선수. 네, 뭐 지성이는 자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연락하죠. 뭐 문자로. 에이, 그걸로 안 돼. 아리엔 로번이라고 아세요? 알죠, 로번 알죠. 이자 빼라. 로번을 연락해. 이자 빼. 미네네. 예전에 아이돌에서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죠, 유명. 그래서 영표 형이라고 불러요. 한국말을 해요. 형? 네. 아, 그, 후기를 제대로 잡았어. 그 아니라 그 형은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 갔을 때 그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운동을 하면 그래, 중요하죠. 그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갔더니 선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벤 같은 경우에 뭐 열, 그때 당시에 열일곱, 열여덟인데, 뭐 리, 일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로벤한테 원래 내 이름이 영표 형이다. 형을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이 형이라는 이름, 느낌을 모르고, 내 원래 이름이 영표 형인 줄 알았어요. 영표 형. 그래서 약간 후배 터치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후배들이 저를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 그게 뭔가 다 있어요. 형 때문만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지. 좀 불편한 형들이 있어, 항상. 안정환 선수하고는 어떻게 돼요? 누가? 정환 형, 정환 형이죠. 안정환 선수죠. 안정환 선수하고는 영표가 안정환 선수를 좀 어려워해요. 어? 왜요? 네. 약간 무서워. 왜죠? 영표, 무서워하잖아요. 왜? 아니, 당연히 하는데. 브라질 월드컵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약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뭐 MBC, KBS니까. 선배 형 그때 제가 이제 대표팀에 처음 막 들어갔을 때는 그때 뭐 명보 형도 있었고 선흥 형도 있었고 그렇게 선배가 좀 많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 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02년 월드컵 그 세대들이 유럽에 이제 막 많이 나가면서 가서 이제 유럽 문화를 이제 접하면서 대표팀 안이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원래 그전에는 이제 뭐 명보 형이 제가 이제 수비와 라인이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명보 형을 부를 때 명보 형 이렇게 불렀어요. 아, 그래요? 경기장 안에서 정말로. 그랬는데 이제 히딩 감독님이 오고 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아, 그냥 형이, 뭐 또... 이름만 간단하게 딱 부르든가 야라고 부르라고. 아, 그래요? 빨리 사인 부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뭐 형까지 붙일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짧게 부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명보. 내가 생각했던 솔직히 뭐 명보 형이나 뭐 경기 할 때 네. 명보 이렇게 뭐 한 번 불러도 되거든요. 한 세 번 불렀죠. 야. 야. 하겠다. 야, 이거 괜찮네. 이게 그러니까 토크할 때도 전쟁터니까 네. 서진, 아, 서진. 어? 그래? 서진. 미안해요. 아니야. 아이디어 낼 수 있잖아. 질만 하더라고. 아이디어 낼 수 있잖아. 아 근데 재밌으시네. 아 재밌어요. 보니까. 그동안 조은영 씨 때문에 말을 못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아니 원래 축구선수분들이 진중하신 분들도 사실 이분들끼리 모였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안정환 씨는 약간 짧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잖아. 안정환 씨 하자고. 안정환은 저기 그걸 여기 다 했어. 이번에 좋았어. 안정환 여기 나왔어. 이번에 좋았어. 여기 나왔었는데 뭐 안정환은. 조정 씨의 정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좋았어요. 아, 딱히 없는데요. 아, 정리를 했어요. 아니, 안정환 씨 짧게 잘 치고 들어가서 웃기는 스타일이고 우리 이영표 씨는 얘기가 좀 길긴 해요. 네. 근데 듣다 보면 재밌어. 아, 그래요? 그래서 오래 들어도 재밌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 강의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뭔가 설명도 잘해주는. 아 근데 거기서 왜 우리라는 걸 자꾸 붙이는데 우리 이영표 씨라는데 왜 자꾸 우리라는 걸 얘기해? 어차피 이제 프리로 나갈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예요. 브라질 대국이잖아. 예. 김성 월드컵 올림픽 이후에 후리 선언한다고 얘기해. 아, 야 뭐야? 야 이거 왜? 아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김성주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잘 이렇게 안정환 씨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했잖아요. 예, 예. 맞아, 맞아. 근데 이용표 선수한테 묻어가지고. 아니에요. 나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묻어가다니요.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저 웬만한 곳들은 지금 이제 뭐 축구 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다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아프리카 TV를 가서 해야 되나? 아프리카 나가면? 지금 SNS로도 본인이 개인 방송을 하나? 종편. 어? 종편 놀이 종편. 예? KBS에서 아직까지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그 올림픽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지금 이제 JTBC가 상당히 가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조우종 씨는 만약에 안정환 씨나 뭐 아니면 송종욱 씨가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조우종 씨는 그런 걸 고를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생각할 권리 있잖아. 형,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렵게. 원래 이런 이서진 씨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왜요? 이게 독설가잖아요. 예, 예. 그게 좋아. 형은 되게 싫어요, 음식 씨. 되게 싫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라. 네,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이렇게 싫은 걸 티를 내시면 안 되죠. 내 마음이에요. 네? 어? 아, 너무하시네 진짜. 잘해야겠다. 예, 예. 잘해야겠다. 예, 그만둘려면 어쨌든 잘하고 와야 된다. 그럼 이제 자, 이거 진짜 잘해야 돼. 본론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 이제 우리가 재능 기부잖아요. 뭘 팔아야 될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뭡니까? 이 저 패키지가 어떻게 뭐 중계를 파는 겁니까? 아니면 축구를 이 형표 예지력? 오늘 팔고 싶은 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여보시고요.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왜 나온 거야? 오늘 파는 이게 오늘 뭐 팔고 싶은 건 없지만 네네. 나누고 싶은 거. 아 나누고 싶은 거. 예,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예, 팔 건 없는데 그렇죠.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얘기한다면 좀 나눌 수는 있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이미 먼저 한번 지나가 본 사람이 그 길을 해줬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렇지. 정답은 아니어도 맞아요. 같은 길을 갔었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는 상당히 그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쯤에서 누군가가 나와 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좀 용기가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받았던 그 위로를 조금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야, 완전 또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 예. 딱 필요한 시기 적절한 제품이야. 예. 그동안 조우종 씨는 뭐 할 거예요? 예? 저도 옆에서 같이 팔아야죠. 나누겠다는데 뭐 팔아본다. 할 게 있어요. 저도 어렵게 아나운서 시험 봐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무려 60차례 낙방을 하고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60차례.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꿈을 이뤄서 네. 결국 이제 프리까지 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죠 오늘. 그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치명적이야. 자본의 흐름이 여기 다 들어있네. 그렇지. 자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자본 얘기하지 마요. 진짜. 돈이라는 모든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간다. 자본으로 나가서 모든 할 수 있으니까. 땡기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조우죠. 넘어가자. 또 이제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재능을 또 알아봐야죠. 다른 재능이 또 있는지. 네, 저희가 늘 준비하던 네. 그 전문가 분들께서 직접 분석해 주신 그렇죠. 빅데이터가 있죠. 아, 빅데이터. 네. SNS. 잘 맞습니다. 네, SNS, 블로그, 뉴스 등을 통해서 네. 만들어진 빅데이터인데요. 예. 자, 인물 분석 나왔습니다. 인물의 도우자. 일단 우리가 잘 알듯이 홍명보 선수도 있고요. 박지성. 이근호. 이근호. 이근호 선수 있죠? 같이 선생님을 네, 같은 팀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같은 팀은 아니었는데 아마 근데 근호가 아마 이번 그 월드컵 때 네네. 제가 이제 이근호 선수를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맞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근호 선수가 러시아전에서 골을 넣었잖아 맞아요 이근호 선수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얘기할 때 이영표 선수 아, 그래요? 얘기를 해요 본인이 힘들 때 이영표 선수가 같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야, 오늘 말하는 패고 싶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네. 이근호 선수가 그 2010년 그 남아공 네.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엔트리에서 아, 네, 그러니까 현지까지 갔는데 현지에서 이제 세 명이 다시 탈락해서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에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그 울어준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갈 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근호가 아마 그때 그렇게 인터뷰를 웃는 걸 자동 해준 게 아니고 같이 울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아쉬워서 같이 눈물이 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얘기가 아니라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자, 예. 국가대표 레전드 해설이요. 뭐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예.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축구를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나 이렇게 축구에 진짜 전문적인 분들은 KBS 해설만 봅니다. 이번 실제로 왜냐면 해설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진짜 합리적이고 우리가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예 진짜 그러다 보니까 문어영표 나왔잖아요. 점수 다 맞추고. 맞추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사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의 경기 예측력이 해외에서도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영표가 경기 승패뿐 아니라 점수까지 정확하게 맞히는 신통력을 발휘해 한국에서 이미 문어 영표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의 지금 파울 문어 빙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이거 스스로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니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실 분석을 하시죠? 사실 예언이 아니고. 근데 스코어를 그 결과를 맞추는 거는 솔직히 뭐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정말 그 경기 외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재미로 예상하는 거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네. 그 과거의 기록들이 오늘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시안 컵을 중계하면서 그렇죠. 이라크랑 한국과 하는데 이라크는 뭐 정보가 없어요. 선수들 그렇죠. 정보도 없고. 근데 막 자료를 찾다가 양쪽 윙백이 보통 선수들이 이제 뭐 한 3, 4 경기 하면은 그 인터셉트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양쪽 윙백이 인터셉트가 22개, 23개예요. 그럼 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인터셉트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선수가 압박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앞쪽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 이 친구들이 수비 라인이 상당히 압박에 강하구나. 그래서 발압해줬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겠다. 그러면 압박에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나겠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뒷공간을 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한 15분 정도 이후에 기성용 선수가 뒷공간에 3개를 놔요. 그러면서 캐리가 무너져요. 이렇게. 그래서 뒷공간에 놔서 그 볼을 코너킥 시키고 그걸로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아니, 그 무도 멤버 중에서 뭐 요즘 제일 자주 연락하는 멤버 있어요? 무도로 가라. 그걸로 가.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영 선수가 예언을 잘하니까 그래. 제가 무한도전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끝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요? 아니, 재미로. 아니, 스포 얘기를 물어봐야지. 궁금하니까. 네.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한 마리. 아, 진짜 흔히 말하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조우정은 그만 둘 것 같아요, 안 그만 둬요? 그만 두죠. 어, 이거 실력이 안 좋았어. 아, 왜? 정말이야. 와, 이야. 기가 막히네. 어때요? 본인은 갈 거예요, 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야, 너무 신기하네. 무정형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건가? 못 가는 건가?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한번 떠난 자리는 네.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한번 만났던 여자 다시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저번에 안 만났던 여자 절대 다시 만나면 경험도 되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뭔가 좀 다시 만난 적 있죠? 한번 사귀었던 여자는 딱 헤어지잖아. 그럼 끝내야지.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느꼈지만 약간 멘토링의 진짜 어떤 역할로서. 그러니까 지금 훅 했어요, 훅. 진짜. 어. 아니, 사실 근데 멘토링도 사실 좋지만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중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두 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들으면 잘 네. 모르니까. 그렇죠. 직접 가서 현장에서 장소를 옮기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해설. 가보죠. 네. 옮겨보죠. 조은영 씨도 같이 가나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저도. 가시나.